지역 공모전에 대한 경과 소개와 사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번 주 네,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아무래도 많은 관련가 분들인 것 같습니다. 현장에 계신 분들, 계시지 않은 분들. 또 가장 첫 번째로 대한민국의 지지층 시설을 다시 써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 행사가 굉장히 조촐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다 이렇게 띄엄띄엄 2m의 간격에서 앉았거든요. 이렇게 시작 같은 밖에 안 되는 걸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주신 분들 많다는 거를 또 이런 계기로 해서 모든 국민들이 아이디어, 이런 자기가 생활 속의 어떤 아이디어를 또 참여해서 그런 어떤 아이디어와 기술들이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그 가치가 이렇게 높이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. 네.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많이 힘들어가지고 그 중에서도 마스크 주제를 선택을 해서 이제 공모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큰 상을 받아서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마스크 이런 디자인이 상용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마스크를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좀 시간이 좀 더 많이 있었다면 다른 기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더 생각하거나 아니면 막 3D 모델링 한다던가 조금 더 예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약간 아쉬움이 있고요. 다음에는 이런 기회도 알게 됐으니까 좀 더 좋은 아이디어로 도전해 보겠습니다.